때로는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광야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며 매일매일 소망을 품다가도 절망으로 눈물 짓는 나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편안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있는 이곳이 베델의 자리임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은혜의 사다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편안과 축복으로 내면을 채워서 소망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도다. 쓸쓸한 바람이 속삭일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 이정표도 없는 인생의 광야를 고즈넉하게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하루라는 소망의 해가 지고 아쉬움의 돌베개를 베고 저 밤을 수놓은 빛들을 보며 막연한 내일을 소망합니다. 봄의 생기가 겨울을 깨우듯 전능자의 임재가 밤을 깨우고 쓸쓸한 나는 일어나 낭망의 땅에 전능의 발을 내어밈을 봅니다. 목자국 난 발을 보고 나를 향해 고요하게 미소 짓는 눈빛을 보며 내 영혼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형상, 순간의 손길과 땀방울은 주님의 발걸음이 되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느끼듯 당신도 그 임재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 자연이 가을의 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이 좋은 날, 세상의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들로서 잃어버렸던 모든 명예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삶 속에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뭐죠? 광해를 기억하십니까? 광해. 저는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좀 봤어요. 요즘에 봤어요. 이 설교하기 위해서 좀 봤는데, 이 영화는 조선의 15대 왕 광해가 독극물에 중독되어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왕의 위급한 상황을 정적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왕과 똑같이 생긴 하선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왕의 흉내를 내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춤을 추고 농담을 하는 광대했던 하선은 왕의 충신 허균의 도움을 받아서 왕의 말투와 왕의 행동, 해야 할 일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행동이나 말투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대 하선은 점점 왕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명나라의 눈치를 보던 신하들을 꾸짖기도 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법을 만드는 등 실제 왕도 주저했던 정책들을 막 명령을 했습니다. 즉 광대였던 하선이 진짜 왕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왕의 옷을 입은 순간 말과 행동과 판단이 달라지는 것처럼 죄의 옷을 벗고 은혜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보여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누구든지 자랑할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처럼 값없이, 그처럼 흔쾌히, 그처럼 누구에게나 유효하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런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솜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들으신 얘기지만 개구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항상 땅에 발을 붙이는 개구리들에게 독수리가 막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나는 것을 정말 멋졌어요. 와,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땅에만 있고 물속에만 있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아쉬워합니다. 그러던 중 한 똑똑한 개구리가 어떻게든 하늘을 날고 싶어서 독수리를 찾아갔어요. 독수리님, 부탁 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딱 한 번만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독수리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좋다. 그럼 막대기를 하나 구해오너라. 그리고 내 발톱으로 막대기를 잡고 하늘을 날 테니 너는 막대기 한가운데로 입으로 꼭 물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독수리는 두 발로 막대기를 꼭 붙들고 개구리는 그 막대기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탁 물었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을 힘차게 날았습니다. 개구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파란 하늘. 와, 지금 우리 하늘, 가을 하늘이 참 너무 행복해요. 그 바란 하늘이 솜사탕 같은 구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데 땅에 있던 개구리들이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한 거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늘에 날걸던 개구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큰 소리로 내가 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땅 아래로 추락해서 죽고 말았다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 은혜에 의한 것이고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노력과 교만을 물리치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여기 제 앞에는 컵이 있습니다. 참 이쁘고 잘생겼죠? 이렇게 멋있어요. 컵이. 이 컵에 이렇게 깨끗한 생수가 담아 있으면 물컵이 됩니다. 이거 생수가 되면 이게 뭐예요? 물컵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컵이 예뻐도 이 안에 담배꽁초가 있거나 쓰레기가 넣어둔다면 이 컵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인생을 세상의 욕망과 쾌락, 자기 자랑으로 채우고 있고 교만에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을 싣기에 냄새만 나는 휴지통과 다를 바가 없어요. 휴지통과. 그러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내면을 은혜로 채우고 겸손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금그릇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결과가 달라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엇을 세웠다고 합니까? 무엇을?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울 모습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교만해졌을 때 사울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 모든 승리가 사울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이런 사울을 보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버리시는 것이었어요. 버렸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그러나 스스로 높아졌을 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주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높이 생각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성도 간에 인정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려요. 버려. 버려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의 사소한 판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은혜가 붙으셔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붙으셔서. 지금 설계하는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고난의 골짜기 있을 때 어떻게 그 골짜기를 벗어났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가 붙으셨어요. 내가 죄 가운데 행하다가도 그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요. 땅만 바라보던 개구리 같던 나를 들어올리셔서 하늘을 날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입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교만을 내려놓고 선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 예수 그들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거룩함을 자랑했어요. 뭐를 자랑했어요? 거룩함을 자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구별되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 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의 자랑이었어요. 두 번째로 진실함의 그의 자랑이었어요. 진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속이거나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아버지가 좀 듣고 계시다. 내가 좀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항상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서 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이걸 인식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행한 것을 자랑했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감사, 감사. 여러분은 불평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묵상해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죽어, 영적으로. 감사. 감사를 살았어요. 은혜를 행한 것을 자랑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고, 수많은 사역 속에서도 그는 대가를 바라거나 칭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귀한 직분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맡겨주십니까? 칭찬을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감옥에도 은혜고 풍랑 속에서도 은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행했습니다. 은혜. 그러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영적인 멘토로 세워졌습니다. 멘토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적게 여길 때 나를 권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항상 기억해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물을 세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살과 같이 되지 말고 오늘 발과 같이 거룩함을 자랑하고 진실됨을 자랑하며 오직 은혜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보여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삶의 태도. 두 번째로 영적인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를 지키면서? 영적인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본문 10절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일컬어서 그의 만드신 바 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만드신 바 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든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창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낡고 죽었고 제약된 피조물이었던 우리들을 새롭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두 명이 아멘 안 했거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걸작품들은 제약된 태도나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낮추거나 품위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예술품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은혜로 대하며 존중하며 위로해주고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세워진다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정말 품위를 갖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그저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먼지 안 날 사람 없어. 전 목사 먼지 좀 털어봐. 엄청 많을 거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 행복한 날보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며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수많은 시들, 다윗의 삶을 통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소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런 소생한 영혼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쓴 시들이 오늘도 인생의 고난과 염려의 골짜기에 빠진 많은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의 보혈로 내가 소생함을 얻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소생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전합시다. 은혜로 소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전하세요. 그 은혜로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소생되고 온 애굽이 소생된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과 말과 삶을 통하여 생명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는 말은 우리로 제약된 일을 넘어뜨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요, 그 값진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자비와 사랑과 온유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선한 일에 힘써 행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0절에 행하다로 번역된 헬라는 안에서 걸어다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행하게 하신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은혜의 삶 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 속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말이나 행동,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요 자기 임의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른 새벽 습관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영적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여러분을 누구로? 여러분을 주님의 영적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고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 초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품격을 지키며 품격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칭찬받을 만하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헬라어로 유페아라고 하는데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상하고 우아하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행동도 삶의 주님 보시기에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시간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와! 말이 안 바뀌어. 행동도. 성령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음에 불의를 품고 죄를 품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이 불러오셔서 모든 불의와 죄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삶의 목표를 세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